혼자만 있을 거고 두 분은 로테이션을 돌 거예요. 직선을 하다가 맞드라이브 치는 것보다 오히려 직선 걸고 대각으로 틀고 앞으로 지켜서 전위를 잡는 게 좋아요. 드라이브 걸면서 올리면은 이거 뭐 해야 돼요? 또 제일 약간 수비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한 번 오고 두 번 왔을 때 커트하고 들어가는 거 아니면 두 번째, 가운데 놓고 들어가는 거 아니면 세 번째, 대각으로 틀고 들어가는 거 아니면 무조건 대고 들어가야 뒷사람한테 공격을 만들어줘요. 두 분이 말로 그랬잖아요. 수비가 약하다고. 그러면 수비를 최대한 안 하려고 해야겠죠. 다음 주가 시합이잖아요. 그쵸? 자, 준비. 시작. 드라이브 싸움 하다가, 자, 뜨면 안 돼. 자, 봐봐요. 지금 양옆이면 저희는 어떻게 서 있는 거예요? 게임할 때는? 앞뒤잖아요. 근데 뜨면 누가 때려요? 뒷사람이 스매싱을 때리는 거예요. 그래서 낮게 쳐야 돼요. 자, 시범을 먼저 보여드릴게요. 자, 드라이브 하나만 쳐주세요. 하나, 둘, 셋, 푸싱. 오케이? 쑥 들어와야 내 뒷사람도 자리를 만들어주는데, 갈팡질팡 하면은 뒷사람도 갈팡질팡해. 준비. 리시브 수비 준비. 직선 하나. 방금 잘 놨죠? 그럼 뭐 해야 돼? 대강만 생각했죠? 하나, 따라와. 둘, 뒷사람 만들어. 게임 때 바로 당하죠? 뒷사람 뭐 해줘야 될까? 제 키를 아예 넘기던가 아니면은 드롭을 해서 다시 앞뒤 맞춰야 되는데 힘들게 로테이션 다 바꿔놓고 또 클리어 치면 또 나가요. 오른발 가야지, 오른발. 둘, 셋, 넷. 하나, 준비, 수비, 준비. 네, 이럴 줄 알았어. 방금 파트너 여기서 쳤어. 그리고 초신분들 게임할 때 클리어 치면 무슨 말 해야 돼요? 그렇지. 방금 말 안 해주니까 이 사람, 내 파트너 지금 여기 있어, 여기 있어, 모르잖아. 말을 해줘야 파트너가, 아, 여기서 들리구나 하면 반대 간단 말이야. 알겠죠? 속삭이면 안 돼요. 자, 준비. 언더. 이거 언더 안 돼. 자, 준비. 만들고 시작해. 만들고. 백핸드, 백핸드, 여기. 서비스 왔죠? 백핸드 더 걸어. 여기 봐. 다시, 오, 확실히, 걸고, 보고, 틀어! 준비! 게임 중에, 나는 분명히 크로스인데 떴죠? 그러면은, 그 공을 생각하고 나가야 돼. 내가 아무리, 나는 스매싱 때렸어 했지만, 공이 뜨죠? 그건 스매싱이 아니야. 다시 수비 준비해야 돼. 날 믿지 마요. 알겠죠? 시작. 하나. 둘. 나와! 앞에 있어야지! 앞에 잡아줘. 반대 누가 쳐줄 거야. 그렇지. 준비. 걸고 기다려. 그렇지. 뒷사각에서는 살살 치는 것보다는 힘있게 쳐주는 게 가장 좋아요. 준비. 시작. 하나. 오, 굿. 그렇게만 하면 돼. 하나. 그렇지. 둘. 준비. 그렇지. 수비. 준비해. 준비해. 두 분 다 키 큰데 왜 서서 수비하는 거야 도대체. 여기 선을 봐야 돼. 그렇지. 두 분 키 큰데 누가 이렇게 잖아. 자, 준비. 시작. 나. 나와. 뭘 나와요? 자, 나오면 안 돼. 이건 나오면 안 돼. 이제 나오고. 앞에 지켜주고. 걸고. 자. 들어와. 그렇지. 앞에 지켜주고. 걸고. 자. 들어와. 그렇지. 각자의 장점들이 있잖아요. 방금 그게 장점이에요. 그걸 살려야 돼.